이번에 없는데 자꾸 송혜교 씨 처음 봐가지고 자꾸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아니, 아, 온유 씨 죄송합니다. 다리 좀 벌려주시겠어요? 아니, 아니, 앉으세요. 아니, 온유 씨. 온유 씨. 예. 일단 온유 씨부터. 샤이니에서 거의 연기돌이에요, 그죠? 아, 그렇다기보단요. 제가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태양의 네. 후예라는 작품에 출연하게 됐었어서요. 네. 이 자리에 되게 떨리지만 앉아있네요. 샤이니 멤버 중에 제일 연기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은 제가 네. 어떻게 합니까? 어,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예,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서. 예. 에, 이분이 뒤에서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온유 씨. 송혜교 씨. 아니, 프라우스 때 오시고 12년 만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뭐 과장이 아니고요. 예. 왜 안 변하세요, 외모가? 아니,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프라우스 때랑? 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디가 변했어요? 지금 메이크업으로 감춘 거예요. 메이크업이 약간 두껍긴 한데. 네. 네. 아, 농담이고 정말 변함이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어 이게 사실 대본에 없는 건데 계속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네. 송혜교 씨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네. 너무 예쁘세요, 진짜. 어, 감사합니다. 예, PD가 빨리 가라고만 넘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게 되네요, 자꾸.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네. 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송중기 씨 한번 마이크 잡아주시고 오늘 느낌이 좀 오시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받으실 것 같으신지. 어, 막상 생방송이 시작하니까 전혀 네. 감이 안 옵니다. 아, 생방 네. 오기 전에는. 생방 오기 전에는 예.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받고 싶죠. 근데 예. 생방이 막상 시작하니까. 예,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